안녕하세요. 5월의 식약뉴스 가게라입니다. 초록색으로 물들은 자연이 설렘을 주는 5월입니다. 머지않아 여름이 오면 가지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 텐데요. 그때쯤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여름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6월을 기다리며 식약뉴스 5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식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활성화해 안전관리와 규제 대응 역량,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지난해 12월 식품 분야에 스마트 해썹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력에 이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 스마트 해썹이 뭐냐고요? 스마트 해썹은 안전관리 중요 공정관리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식품 특화 스마트 공장 시스템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스마트 공장 구축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료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었고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과학적 공정관리 접근법 기반의 의약품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허위, 과대 광고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질병의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한 경우와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 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업체에 판매한 경우입니다. 민간 광고 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특히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돼선 안 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건강한 모습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방심은 금물인 거 아시죠? 모두 힘내서 이겨낼게요. 그럼 6월 달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